이제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. 자, 여기 신영 씨 갖고 있는 이 막대 자석이 네. N극과 S극으로 돼 있는데 네. 저 가운데를 중앙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? 잘라요? 자, 1번. 네. N극, S극 그냥 따로 논다. 2번. 각각 N극과 S극이 형성된다.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석이 두 개가 된다. 일리가 있네요.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. 아, 진짜 잘라보셨어요? 이게 이렇게, 아니 이게 옛날에 이게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학용품 뭐 자석을 사면 이게 잘 부러졌어요. 아, 네. 이게 부러졌는데 그때 답을 알게 됐죠. 네.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. 정답은 2번. N극과 S극이 각각 따로 형성된답니다. 아, 인정 못해. 이거 잘라봐. 직접 잘라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진짜로 잘라본다. 뭘 가져오는 거예요? 와. 고마워. 오. 잠깐. 아, 진짜 같아요. 아, 무서워. 아, 이거 절단기로. 네,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자르죠? 아, 그럼 저희가 자, 이걸... 장갑을 위험하니까 네네. 일단 다 끼고 자. 네. 모든 것은 백문이불여 일견. 자석을 패치기 위한 무자비한 절단식 시작. 아, 이게 옛날에 그 차력쇼 있잖아요. 딸딸딸. 천천히. 자, 제가 네. 직접 잘라볼게요. 저는 네.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. 살살. 자, 조심조심하게 잘라보도록 할게요. 가자. 야, 봐봐 여기 파란색 S극, 빨간색 N극 두 개 나눴잖아요. 아, 네. 한 붙여 보세요. 두 개 붙어야죠. 이거 붙어야죠. 이거 당연히 붙어야지. 뭔가 좀 근데 네. 붙은 거예요? 붙었으면 근데 붙었으면은 반대로는 안 붙는다는 거잖아요. 봐봐요. 봐봐 안 붙잖아. 그쵸? 자석을 절단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붙어있는 게 아닌 새로운 N극과 S극이 형성돼 저희들끼리 달라붙고 밀어내는 모습. 자, 눈으로 확인 완료.